내일은 우리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열기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이 28도를 보이는 등 현재 발효 중인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는데요. 다만, 모레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2도, 하만이 23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창령이 29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진주가 23도, 사천이 2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6도, 합천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